네, 우리나라 우주개발 전초기지인 고흥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기지 모델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주인이 실전처럼 훈련받는 것은 물론 기지 건설을 위한 각종 시험 장소로 활용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5톤 액체 엔진의 성능 검증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형 시험 발사체입니다. 발사를 앞두고 막바지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행 모델은 각종 검증 시험, 기능 시험들을 다 거쳐서 지금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 발사대 인증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가지고 올라가서 발사를 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심장인 고흥에 나사의 달기지 모형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사와 국제 달기지 연합은 2023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하와이 화산섬에 세계 첫 달기지를 건설하는 데 이어 제2 달기지를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에 2026년까지 조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달기지연합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이태식 교수가 아시아 몫으로 고흥 선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인도나에서도 와서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계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기술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테스트베드 실증단지를 한국에다 만든다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달 기지는 달이나 화성에 갈 우주인이 실전처럼 훈련받고 기지 건설을 위한 각종 테스트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